있죠. 와, 귀여워. 다리 봐. 저기, 이수근인데, 이수근. 아, 아니, 잠깐만. 여기 다리 좀 더 길게 빼고 오실게요. 길게 좀 빼고 오실게요. 겨울이 와, 귀여워. 혜진이 그리고 얘기했던 거. 아, 형 기억해? 지금 현았어. 어! 야, 애들! 어, 애들 왜 이래? 이름이 어, 뭐예요? 이러지 마! 이러지 마!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어, 진돗개가. 근데 쟤는 꼬리 흔드는데 왜 으르렁거려? 오, 얘는, 오, 얘는 무서워하지. 오! 이야. 역시. 잤어, 잤어. 진돗개. 중요한 특집인가요? 이야. 야, 여러분, 오늘 오신 곳이 순천이고요. 네. 와, 자, 재밌다,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다.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크 좀 타고 와. 말하는데 마이크 좀 타고 와. 손님을 좀 소개 먼저 할까요? 걔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게스트. 얘는 그 겨울이에요. 겨울이요? 이름이 겨울인데 초겨울에 태어났고 겨울에 또 우리 집에 처음에 왔거든요. 그래 또 제가 또 겨울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네. 지금 10개월. 그래서 아주 천방지축이야. 10개월? 한 살도 한 살인 거예요? 그렇지, 한 살인데 아주 그냥 너무 산만해. 수컷이고요. 남자예요. 산만해. 남자예요. 오, 겨울이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겨울이. 안녕. 얘는 공교롭게도 얘는 새봄이에요. 진짜로 얘도 저 봄에 집에 와서. 오, 봄이 새봄인데. 걔들 이름 대충 짓는 주인들이 있어요. 계절로 그냥. 애들이 많은 거지. 얘는 근데 되게 얌전한데. 얘 너무 얌전해. 혈통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. 얘 뭐. 진돗개고 진돗개고. 예. 그리고 6개월 됐고. 6개월이요? 얘는 또 누구예요? 얘는. 6개월 됐고요. 예. 이름은 거루고요. 예. 어디 다니면서 밥 거루지 말라고요. 거루지 않습니다. 자, 그나저나 축하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와~ 우리 주원이 뭐 굿닥터 뭐. 자, 제가 약간 오버하자면 네. 대한민국을 뒤척뒤척하고 있습니다. 대회복장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? 주원이 유행어 있잖아. 빨리 해야 합니다. 오~ 잠깐만요. 할 말이 있습니다. 할 말이 있습니다. 뭡니까?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.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. 오~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. 그 틈을 해라 계속. 저 그리고 태용이 형 아까 얘기했는데 지난주 방송 도시락 나가고 나서요. 네. 형수님한테 욕 엄청 먹었대요. 다 쟤는 도시락 안 싸준다고. 안 싸주신대요. 도시락 버렸대요 진짜. 아니 막 도시락 갖고 제 되게 칭찬하면서 맛있게 먹은 장면이 있는데 네. 그거만 싹 드러내셔가지고. 진짜로. 네, 그래서 오해했대잖아요. 5시, 5시 한 10분경 일어나서 하는 거. 까지 싸진 도시락 다 그렇게 먹었냐면서. 그죠, 진짜. 너무 괴로워.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 힘들었어요. 왜? 아,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반면 차태현 씨는 칭찬을 많이 받으셨나요? 태현이 장난 아니었겠죠. 태현이 벌써 넷째 준비한 거 같아요. 부부분실이 너무 좋아서. 넷째. 근데 2시 다 돼서 오프닝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왜? 처음이에요, 처음. 지금이 정확히 2시죠? 앉아, 네. 앉아. 폭염 때문에 이번에는 열대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니, 그러면은 오늘은 무박 2일이에요?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. 아, 진짜. 진짜로요? 진짜네. 오늘 세 팀으로 나와서 여행을 할 건데요. 세 팀의 승패에 따라서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오. 네? 일단 팀부터 나눌게요. 네. 세 팀으로 나눌 거니까요. 세 팀이요. 오늘 게스트 주인이신 유혜진 씨하고 엄태웅 씨께서 같이 할 파트너를 한 명씩 고르고요. 자, 저는 그 차태현 씨요. 차태현 씨. 와, 저요. 아, 태현이가 원래 내 파트너인데 골라가지고 나는 종민이. 아, 진짜요? 정말로요? 진짜로? 진짜로? 자, 그러면 우리 됐네. 그럼 나 주원이, 시경이 좋네. 야, 뭔진 몰라도.